오늘 2일인가? 22일? 예, 22일. 12월,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오늘 가슴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여기 지금 인터넷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조금, 지금 유선으로 연결을 못해가지고, 무선으로 하고 있는데, 끊길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불안불안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신호를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카메라를 옮기면은 다른 장소로 신호를 또 보내줘야 돼가지고, 그때 막 끊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가슴 운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가슴 운동은 인클라인. 여기가 지금 인클라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클라인으로 스미스에서 인클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야 되나? 넌 키가 좀 작으니까 20개 해, 20개. 가볍게. 풀어. 하나. 그렇지. 이거 밑에서 가슴을 안아서 갖고 이렇게 쭉 갖고 그렇지. 지금처럼 갖고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셋. 그렇지. 넷. 오케이. 좋아. 다섯. 20개, 20개. 자, 오늘은 바로 성긴장 없이 스미스 인클라인 프레스 먼저 들어가고 무게를 조금씩 올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하면 걸어. 네, 무게를 5kg를 꽂아서, 저 난방 좀 틀어, 난방. 난방도 너무 추운데? 은상이 벗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인데, 지금. 화질 이상해? 내가 한번 봐야지. 화질 이상해? 화질 괜찮은데? 네, 이인왕님 안녕하세요. 네. 자, 한번 더. 난방 틀었습니다, 이제. 예.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너무 뒤로 빼면서 내리지 마. 왜 뒤로 빼면서 내려? 아홉, 그렇지. 열, 그렇게 올라가야지.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갖고 와. 이렇게. 그렇지. 쥐고 있어. 일곱, 쥐고 있어. 그렇지.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오케이, 걸고. 자, 5kg. 있나? 10kg짜리로 끼면 되겠다. 10인가? 네, 조금 일찍 와가지고 유산소 운동, 은상군도 좀 유산소 운동 타고 있어요. 네. 네, 은상군이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계속 몸 근육 풀면서 무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5개만 힘 다 쓰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넷, 조금 빨리 밀어. 다섯, 거기서 밀 때는 좀 빨리 밀어. 그렇지.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섯, 오케이, 걸고. 5kg, 15kg, 하나 더. 이지선님, 거기 인터넷 환경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해가지고 끊기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잘 나오거든요. 네, 핑크 달려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갑자기 또 아침에 춥네요. 어제는 좀 덜 추웠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가슴에 피가 오는 게 느껴져? 피가 몰리는 게? 펌핑이 되고 있어? 요번에 10개. 하나, 둘. 하나, 팔꿈치 뒤로 빼지 마라. 너무 빼지 마.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아서 올라가. 그렇지.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걸어. 자, 다 뺐고, 20kg짜리 하나.
네, 김준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뭐 컨디션 안 좋고 뭐 좋고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아침이어가지고 어제 잠을 조금 늦게 잤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피곤해서. 자, 물 마시고 일로 와봐. 거울 앞에 와. 팔 뒤로 좀. 팔 뒤로 좀. 뒤로 좀. 힘 빼. 오케이, 들어가. 10개. 하나, 둘, 셋. 힘있게 밀어, 밑에서. 넷. 힘있게 밀어. 그렇지.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갖고 들어와. 그렇지. 자, 다시. 열. 오케이. 5kg 꽂아서. 5kg 꽂을게요. 지금 20kg 한 장에다가 5kg 하나. 자, 그리고 상의 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0kg입니다. 네, 열정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어깨에 힘 좀 주고, 거울 한번. 아니, 카메라네, 거울이래, 카메라. 자, 어제 배운 더블 바이셉스 포즈 한번. 하나, 둘, 셋. 아, 됐어, 빨리. 아, 또 까먹었어. 뭐 해준 뭐해. 자, 운동이나 열심히 해. 자, 오케이. 자, 오늘 4주차 둘째 날. 하나. 오케이, 좋았어. 둘. 그렇지, 그렇게 밀어야지. 셋, 안까지 들어가게. 그렇지. 넷. 밀어. 다섯. 팔꿈치 또 뒤로 빠진다. 자, 여섯. 이렇게 가. 일곱. 다시. 자, 여덟. 그렇지, 네 힘으로 하고 있어, 지금 다. 아홉. 그렇지, 네가 하고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해. 할 수 있어. 자, 열. 밀어. 이제 여기서 하나 해야지 근육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 더 하라니까는. 밀어. 오케이. 왜 누가 너 놓치지 말라는데 누가 노래? 어? 아, 빠져가지고 이거 요즘. 안 되겠네. 내가 놀할 때까지는 잡고 있어야지. 자. 하나 더 올릴게요. 2.5kg. 35kg. 맞나? 35kg. 네, 강시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4주 차, 한 달째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그 전에 근육이 너무 없어가지고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라인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인이. 근육량은 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전보다는 커 보여요. 이게 체중이 더 줄어들었는데도 그 전보다는 좀 커 보여요. 자, 충분히 쉬고. 충분히 쉬고 네가 8개 네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때 들어가는 거야. 8개. 휴식 시간이 단순히 휴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세트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야.
아, 눈 감고 명상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내가 다음 세트에 몇 개를 꼭 채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단순히 숨을 쉬고 휴식을 갖는 게 아니고 다음 세트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 세트에 모든 걸 쏟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알았어? 준비되면 들어가 휴식 시간은 네가 정해서 됐어? 네 오케이 하나 집중하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하나 좋아 둘 셋 머릿속에 계속 가슴 집중해 넷 그렇지 좋아 네 개 이제 다섯 자 여섯 두 개 남았어 일곱 그렇지 하나 더 해낼 수 있어 자 여덟 밀어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아홉 자 하나 더 집중해 힘 떨어져 밀어 오케이 걸어 잘했어 하잖아 여덟 개 집중하니까 아 무게는 고정 35kg 네, 스미스 해서 원판 무게만 35kg 해서 무게는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제 핸드폰에 연결한 것처럼 하면 안 되나? 핸드폰 연결? 많이 꺼? 어제는 그렇게 했잖아. 어? 아, 어제 이렇게 한 거야? 핸드폰 그거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에는 안 끊겼잖아. 이게 원활하게 좀 지금 방송 잘 못 보고 계신 분들은 녹화 방송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좀 원활하게 나와가지고요. 어제 이렇게 마지막 아 그래? 그럼 이거 했다 또 끊길 수가 있잖아. 자, 한 번 더. 그 MN에서 할 때는 안 끊기지 않나? 거기서 끊겨? 안 끊기지. 역시 강남이 좋구만. 강남은 인터넷도 안 끊기네. 은상아. 이 고양시는 왜 이렇게 끊기냐? 어? 어떻게 생각해? 자, 집중해 하나 더 조금만 더 내려가 그냥 둘 그렇지 다도 돼 자 다도 돼 셋 자 다시 넷 좋아 다섯 잘하고 있어 자 힘 떨어졌다 집중 안 해 자 여섯 튕기려고 하지 마, 밑에서 잡아서 밀면서 올라가야지. 일곱. 하나만 더 밀어. 자, 천천히 버텨. 천천히 잡아. 밀어. 포기하지 마. 걸어. 한 번 더.
계속 끊기시는 분들 나중에 유튜브로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별 문제는 없는데 약간 뭐 이런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의 문제 같습니다. 네. 한번 한 세트 더 할게요. 한 세트 더. 지금 네 번째지 이제 한 세트 더 하면 마지막 요 여덟 개 할 수 있는 무게로 지금 4세트인가 봤나? 맞지? 이걸 몇 번 했어? 지금 두 번 했나? 세 번째야? 두 번째야? 헷갈리네. 두 번 했어? 아, 한 번 더. 시간 때문에 한 번만 더 해야겠다. 이게 이제 전파를 잘 받으시는 분들은 좀 잘 보이시는 것 같고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좀 멀리 사시면은 잘 안 되는 건가? 이지선님 이 고양시랑 멀리 사시잖아요. 한 번 더 들어갈게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고 다음 스케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자를 못 데리고 와요. 근데 목요일날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바로 스케줄 없어가지고 목요일날은 제가 한번 오전에 같이 이곳으로 출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임자와 함께. 자, 집중해. 심호흡하고 하나 둘 셋. 자, 해. 하나. 자, 둘. 셋. 자, 넷. 좋아, 밀어. 자, 다시.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밀어. 하나 더. 자, 거기서. 여덟, 올려. 걸어. 네가 거기서 내뱉어가지고 힘이 빠졌잖아. 있어야지. 자, 빼고. 거기서 왜 잡고 있어야지. 왜 포기를 해. 하 하면서 이미 벌써 넌 거기서 힘이 풀렸어. 방송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 고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코 안 팠습니다. 넷. 코 이렇게 문댄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여덟, 밑에서 튕기지 말고. 아홉, 그냥 쭉 밀어. 그렇지. 다시. 열, 계속해. 왜 풀어? 하나, 잡어. 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셋, 다시. 넷, 미리 올라오잖아. 다섯, 해. 여섯, 해. 일곱, 해. 할 수 있잖아. 여덟. 다시. 아홉. 더 해. 괜찮아. 열. 떨어져도 안 죽어. 해. 괜찮아.
됐어. 내려. 올려. 20kg. 지금 몇 개 있어? 34개 있지? 올려. 자, 덤벨 22kg, 22.5인가? 22.5? 22.5로 바꿨습니다. 요즘 몸이 좀 좋아져서 정신이 헤어진 것 같아요. 사랑의 매. 찰싹. 힘들어? 어? 아침에 괜찮아. 밥 못 먹어도 상관없어. 지금 밥 아침 먹는다고 그거 힘 오늘 지금 바로 쓰는 거 아니야. 네 정신 문제야 그거는. 못 먹어서 괜히 힘들어 보고 느껴지는 거야. 자, 잡아. 너 늦잠 잤지 오늘? 늦잠 잤지? 아니, 어? 빨리 빨리 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먼저 미리 올라오지 말라니까. 하나, 또 지금도. 둘, 셋, 두 개 더. 네, 하나만 더. 집중해. 오케이. 아, 네. 윤주상님, 가슴 운동할 때 삼두개입이 자주 되는데 가슴에 집중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네, 성긴장 운동부터 하세요. 팔꿈치 관절을 쓰는, 그러니까 다중 관절, 두 개의 관절을 쓰는, 거부터 지금 뭐, 아까, 은상군이 했듯이 이런 스미스 밀리터리 프레스로 몸을 풀고 벤치프레스를 시작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시면은 가슴에 긴장이 오기 전에 삼두에 먼저 팔을 삼두가 먼저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무게 쓰는데 삼두를 먼저 쓰면서 그 다음 가슴으로 오기 때문에 미리 플라이 같은 거를 먼저 성긴장을 해서 가슴에 먼저 펌핑을 먼저 주고선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삼두의 개입이 조금 적어지실 겁니다. 일단 제가 윤지상님은 어떻게 자세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먼저 가슴 근육을 펌핑을 시키고 나서 프레스 계열로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삼두에 대한 그런 근육의 개입이 조금 덜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5개 해야 돼. 다음 세트도.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 집중해. 하나, 둘, 셋. 가슴 조이면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하나. 집중해, 집중. 둘. 그렇지, 다시. 셋. 다시. 넷. 이제 하나 더. 잡어, 집중. 오케이. 운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깨나 가슴 운동을 할 때 삼두나 어깨 근육에 먼저 느낌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팔이나 어깨 근육이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단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리 펌핑이 오는 거니까 어찌됐든 가슴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을 통해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극이. 근데 이 팔꿈치나 어깨 관절은 내가 가슴으로 자극이 들어오기 전에 협동근으로 먼저 팔꿈치에 뭐가 붙어있어요? 삼두가 붙어있죠. 네. 그리고 어깨 관절에는 어깨 근육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가슴 근육을 쓸 때 여기가 먼저 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펌핑이 그러니까 먼저 금방 쉽게 지치는 거예요. 단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계속 하시다 보면 가슴의 집중도, 가슴 근육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집중도가 올라가면 삼두나 어깨의 그 근육 자극이 개입보다 가슴 근육의 그 자극이 커지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상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네, 가슴 근육의 자극이 먼저 오기 전에 삼두랑 어깨 근육에 먼저 자극이 늘 오긴 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슴 근육에 대한 내가 자극을 잘 느끼고 나면은 줄어들어요. 이 개입이. 네, 자극, 어깨나 삼두 근육에 그 들어가던 그런 근육 자극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의 근육의 자극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요. 많아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협동근은 필요한 거니까요. 가슴 근육을 사용할 때 어깨나 삼두는. 둘, 하나, 둘, 셋. 그리고 근육이 작아서 금방 지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다시 열, 다시 하나, 자, 다시 둘. 밑에서도 위에서 잡고 있어. 풀지 마, 풀지 마. 셋. 잡고 있어. 거기서 다시. 넷. 하나 더, 하나 더. 주먹에 힘 주고 있어. 놓친다, 덤벨. 그럼 너 다쳐. 오케이. 한 번 더. 원래 초보 때는 어디 운동을 하든 온몸에 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뭐 가슴을 하면은 가슴에 관련된 부위가 다 운동이 되고, 네. 등 운동을 하면 등 운동에 관련된 부위가 운동이 다 되고, 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많이 자극을 줘봐야 돼요. 네, 운동을 얼마 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육의 자극, 근육 신경에 대한 빈도수를 높여줘서 해당하는 근육에 그런 신경 자극을 계속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신경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신경도 살아나서 해당하는 부위에 내가 자극을 정확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백날 진짜 설명을 해봐도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거는 이제 듣는 것보다 본인이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자 이제 네 번째인가? 지금 22.5kg로 네 번째지? 자 그러면은 덤벨프레스는 지금 5세트째 집중하고 마지막 한 번이야. 너가 힘이 많이 빠져 있을 때 더 집중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해야 돼. 그게 운동이야 바로. 자 힘이 더 빠져 있을 때 더 많이 집중하려고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 밀어 여덟 아홉 자 열 자 하나 둘 넷 셋 집중 안 해 자 넷 하나 더, 하나 더. 다섯. 집중! 오케이, 됐어. 자, 덤벨 갖다 놓고 다음 덤벨 플라이. 그래서 원래 이 운동이 진짜 좀 어려운 게 하면 할 때마다 또 틀리고 내가 매년 생각했던 운동 트레이닝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달라지고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운동 자세가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몸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또 맞긴 이렇게 하는 것도 맞구나라는 또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자세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에 뭐 자세가 좋은 사람, 그런 거를 보면은 가장 결정적으로 그 위로 더 한 단계 더 높게 생각한다면은 부상이 없는 사람이 운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한 자세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부상을 당하지 않게 운동을 하시면은 그게 운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자 반대로 돌아서 이쪽에 머리 두고. 지금 몇 킬로야? 10킬로로 해. 덤벨 플라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가. 하나, 다시. 둘, 조금 더 크게, 크게 감싸. 셋, 여기 안까지. 끝에서 쭉, 넷, 다섯,
여섯, 일곱, 끝나졌어? 여덟, 두 개 더, 집중,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내리고. 12kg 있나? 12kg로 바꾸고, 12. 10이 없어? 지금 안 끊겼는데? 그 우리 유선이 끊어진 거 아니야? 거기 접수. 아니, 이거 말고. 저기 유선으로 할 때 저 선. 아, 딴 데서도 된다 그랬지? 이상아, 누가 운동하는데 핸드폰을 해? 어? 채팅창에 그거 네가 왜 봐? 어? 궁금해? 이제 내 자리까지 지금 욕심내는 거야, 지금? 이상아, 누가 운동하는데 핸드폰을 해? 지금 내 자리까지 지금 욕심내는 거야, 지금? 안 되겠네, 이거. 어? 내가 호랑이를 키웠나 보다. 어? 너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돼. 너에 대한, 네, 누가 물어보면 내가 말해주면 되니까. 어? 채팅창 욕심내지 말라고. 채팅창은 내 거야. 그것까진 뺏길 수 없어, 내가. 어? 말해, 두 번째. 제가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호랑이를 키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내 등에 칼을 꽂을 그런 배신자 같아요. 조심해야겠네요. 항상 경계를 해야겠어요. 하나, 둘, 셋, 팔꿈치 조금만 더. 넷, 팔꿈치가 접히면서 네가 그거를 무게를 그걸로 버티고 있잖아. 다섯, 가슴으로 버텨야 되는데. 여섯, 그렇지. 각도가 90도가 되면 안 돼. 그렇지. 일곱, 덤벨의 무게를 가슴으로 버텨야지. 그렇지, 지금처럼. 여덟, 그렇지. 여기 찍히잖아. 아홉, 다시. 열. 자, 천천히. 하나, 다섯 개 잡어. 집중. 둘, 셋, 빨리 올라왔어, 너무. 넷, 하나 더. 오케이. 다섯 개 했지? 지금 14kg 있나? 14kg 올려서. 그 슬리마니님, 운동 중에는 괜찮은데 이두 운동하고 나서 손목 바깥쪽이 약간 찌릿찌릿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찌릿찌릿한다는 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신경이 눌리거나 그랬을 때 찌릿찌릿한 거거든요. 근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뭐 큰 이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본인이 이제 병원 가서 일단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플라이의 포인트?
일단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시, 넷, 다섯, 다시, 여섯, 그렇지. 자, 다시, 일곱, 다시, 여덟, 아홉, 다시, 열, 하나, 하나 더, 둘, 오케이, 됐어. 그거 고정, 무게. 지금 두 번 했지. 플라이의 포인트라. 플라이의 포인트는 가슴을 이렇게 옆으로 넓혔다가 모아주면서 가슴을 쥐어짜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이는 요 안쪽 가슴, 그죠? 자, 넓혔다가 모아주면서 요 안쪽 가슴까지 쥐어짜는 운동인데, 그 이 포인트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너가 만약에 너 지금 트레이너 생활하고 있잖아. 그럼 플라이의 포인트를 설명해봐. 덤벨. 어렵지? 이게 사실 포인트라는 게, 사실 이게, 이렇게 자세를 짚어주면서 설명하면은 쉬운데, 이게 또 그냥 말로 하면은 또 이 트레이너들은 또 어려워요. 네.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이렇게 벌렸다가 모아주는 운동인데, 이게 이제 팔꿈치 부분이 들어 올려서 너무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어깨 관절이 이제 락이 걸리죠.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가슴 근육을 길게 그러니까 이완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위로 너무 치켜 세우지 말고 살짝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쭉 늘려줬다가 크게 감싸 안듯이 모아주는 운동이라고 설명하면 쉽지 않나요? 어렵나요? 자, 그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 안 쉬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그치? 이게 뭐 굳이 플라이를 어렵게 설명할 필요 있나요?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서 시켜서 자극점을 짚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우세요? 이지선 회원님? 이지선 회원님이래. 이지선 선생님? 자, 한 번 더. 자, 준비. 자, 어깨를 너무 위로 올려서 하게 되면은 이 어깨 관절의 이 가동 범위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 가슴 근육의 가동 범위를 이제 제한을 하게 돼요. 어깨가 위로 들릴 경우 내리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슴 근육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각도를 맞춰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이 팔꿈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가 되게 되면은 이 팔꿈치로 이 무게를 버티기 때문에 가슴 근육으로 이게 버텨야 되는데 팔꿈치로 버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 각도를 90도에서 약간 벗어난 각도로 해서 가슴 근육이 늘어나면서 이 무게를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에서 모아! 됐어. 내려. 모으는 동작에서 크게 감싸 안으면서 밀어 올려서 이 안쪽 가슴까지 정확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포인트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말로 일반 회원님들한테 말로 설명해줘도 이제 귀로는 이제 알아듣는데,
이게 느낌으로는 사실 계속 본인이 해봐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뭐 이론 교육이 아니고 이 몸으로 하는 운동, 이제 실전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자꾸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 말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딱 얘기해 주고 그거를 계속 반복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찌됐든 반복 운동입니다. 반복 운동. 반복 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 골백 번, 수백 번 설명해줘도 소용없어요. 네. 본인이 직접 하면서 깨우쳐야지. 자,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 네. 플라이 할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팔꿈치로 지금 이 무게를 가슴으로 물론 가슴으로도 이 무게를 버티지만 이 팔꿈치에 더 관절로 한마디로 쉽게 무게를 버티는 거야. 플라이를 할 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가슴으로 많이 그 무게의 저항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 여기 90도에서 벗어난 각도로 해주셔야지만이 이게 길게 가슴 근육이 늘어나면서 이 무게 저항을 이 가슴 근육으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팔꿈치가 90도가 되게 되면은 이 무게를 지금 여기 관절로 분산시켜서 무게 이 가슴의 저항을 더 많이 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살짝 90도에서 벗어나는 각도로 잡아서 무게를 최대한 가슴 근육으로 받아서 이완을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크게 감싸서 안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안아주면은 여기까지 안 들어와요. 자, 안쪽까지 크게 안으로 이렇게 크게 돌리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모아줘야죠. 안쪽까지 정확히 수축이 들어와요. 네. 이게 가장 뭐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네. 자, 들어가. 오케이. 고! 하나, 오케이. 둘, 그리고 어깨 너무 위로 세우지 마시고요. 셋. 넷. 다시.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다시. 여덟, 아홉, 다시. 열, 두 개 가야지. 자, 하나. 자, 힘, 다시. 주먹에 힘 주고 있어. 덤벨 떨어뜨린다. 주먹에 힘 주고, 그치? 하! 오케이. 지금 몇 번 했지? 네 번 했어? 네 번, 오케이. 자, 덤벨 갖다 놓고. 케이블 크로스오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딥스 대신 케이블 크로스오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벨 그립 끼고 덤벨을 끼래. 일단 두 칸만 낄까? 두 칸? 자, 마지막 라스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자, 조금만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오케이. 자, 거기서 팔꿈치 이렇게 살짝 약간 세워. 됐어. 자, 고개 들어. 허리 살짝만 밀어. 됐어. 그럼 여기 있지, 여기. 늘어나? 느껴? 느껴져? 여기? 거기서 그대로. 하나.
그렇지. 거기서 둘 오케이. 거기서 잡고 있어. 셋 끝에서 뒤로 갔을 때 자 해봐. 스톱. 넷 그렇지. 그래서 다섯 오케이. 여섯 가슴 조금만 더 세워. 일곱 오케이.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가슴 또 이렇게 숙여진다 조금 세워 일곱 가슴 좀 앞쪽으로 나와 여덟 그렇지 아홉 자 다시 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하나 앞으로 더 밀어내 밀어내 둘 다시 셋 다시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하나 올리자 케이블 크로스오버 뭐 물론 밑에 가슴도 맞지만 뭐 저 약간 플라이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플라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굳이 뭐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당하는 부위에 가슴 근육은 뭐 아래 가슴 뭐 중간 위에 인클라인 뭐 있지만 이게 사실 해보면 이게 뭐 중간이라고 해서 중간 근육이 딱히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중간 이쯤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인클라인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위에만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마찬가지로 플라이나 케이블 크로스오버도 플라이도 뭐 가슴 근육에 이제 모아주는 운동이고 케이블 크로스오버도 모아주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자극을 다르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네, 뭐 어디 운동이다, 어디 운동이다. 그렇게 뭐 딱 정한 것보다. 케이블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도 가끔씩 해요. 밑에서 위로. 또 중앙에서 이렇게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도 하고 네. 그런 거죠 뭐. 자 이제 아까 플라이에서 플라이보다 덤벨 플라이보다는 각도가 좀 미치죠. 약간 그 이완을 시킬 때 조금 밑에 가슴을 더 이완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팔꿈치 각도가 아까는 플라이에서 이렇게 세워 이렇게 쓴 상태에서 했고 지금은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조금 각도가 틀려진 거죠. 몇 개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하나. 둘 거기서 셋 천천히 넷 다시 가슴 다섯 이렇게 안으로 들고 여섯 일곱 자 세 개 자 하나 가슴 내밀어 둘 각도 이상하게 나가잖아 앞으로 좀 나와야지 자, 한 번 더. 두 번 남았으면 두 번. 지금 두 번 했지? 물 좀 마셔. 봐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쪽에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제 링크가 안 돼서 그 카카오 스토리나 그 페이스북 저희 팔로우 하시면 친구 추가나 팔로우 하시면은 바로바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방송마다 올라오는 거 거기 저희가 이제 한다고 미리 한 30분 전이나 20분 전에 올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방송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더. 너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이 고정관념으로 운동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그런 고정관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유연하게 많이 생각을 해요. 뭐든지. 셋, 그러면서 좀 깨우치는 게 많이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끝에서 둘, 잡고 있어, 더 짜. 셋, 넷. 이거 이렇게 나가야지 여기가 이완이 많이 되지. 다섯. 됐어. 한번 더. 헬스티비 페이스북 페이지 있습니다. 네. 한번더 잠깐 쉬었다 물 한번 마시고 왜 그래? 어? 평상시에 물을 많이 마셔 평상시에. 자, 준비하고.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숙이고 있지 말라니까. 열, 하나, 앞으로 더 밀어내야 돼. 앞으로 밀어. 둘, 다시. 해봐. 셋, 자, 그렇지. 다시. 넷, 다시 하나 더. 다섯, 오케이. 굿. 됐어, 수고했어. 내리고, 자, 이쪽으로 와봐. 지금 은상이 보시면은 1회 때 사진 보시고 지금 가슴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그 딥스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딥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랫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딥스를 무조건 엄청나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딥스 얼마 안 했는데 보시면 지금 은상군 아랫가슴 많이 라인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가슴의 근육량이 오히려 많이 증가를 시키고 지방 커팅이 되면 알아서 이 밑에 라인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아랫가슴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집착할 시간에 이런 인클라인 쪽을 먼저 많이 거기에다 집중을 하시는 게, 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인클라인이 제대로 근육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 어깨에서부터 쭉 일자로 떨어지는 그 라인이 진짜 이뻐져요. 그러니까 가슴 라인 앞에 판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벤치프레스보다 인클라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클라인을 열심히 하시는 게, 어찌됐든 벤치프레스는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래 근육에다가 집중하시려고, 너무 아래 이 라인이 없어서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래 가슴 근육은 지방이, 근육이 어느 정도 양이, 근육 양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형성이 되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아래 가슴은 자동적으로 생겨요. 네. 커팅이 되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래 가슴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만큼 이 아래 가슴 쪽에 지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커팅을 하시면 이 아래 가슴 라인 자동적으로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아래 가슴에 너무 이게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근육, 다른 가슴 부위 근육에 좀 더 투자를 더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아래 가슴을 키우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랫가슴은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딥스를 못해요. 딥스를 못해서 아랫가슴 운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방이 커팅되면서 아랫가슴은 자동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중앙이나 이제 이런 상부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슴 운동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지방입니다. 지방. 아랫가슴이 안 생기는 분들, 근육, 나 가슴 근육인데 왜 아랫가슴이 안 나와? 디클라인 많이 해야 돼. 딥스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이 빠지면 라인은 무조건 생겨요. 네. 가슴 근육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보셨죠? 네, 오늘 가슴 운동 많이 안 했습니다. 네, 인클라인, 스미스 하고 덤벨 프레스, 덤벨 플라이, 그리고 케이블 크로스 오버 네 개 했습니다. 네, 은상군 힘 이게 딱 어떻게 적당히 딱 주고 가면서 많이 좋아진 거 같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군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방이 좀 많이 커팅이 돼서 지금 4주째 이제 이틀 됐는데 많이 조금 커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지도를 한 게 아니고 은상군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은상군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은상군 할 말 있나요? 은상군에게 마이크랑 오늘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별일은 없었는데 주말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신호 규정 잘 지키시고 꼬리물기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세요. 네. 은상군 오늘의 오늘은 꼬리물기 하지 마시고 꼭 운전 안전운전 하시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은상군이 보냈습니다. 네, 꼬리물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은상군 지금 오토바이 타다 넘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감기 조심하시랍니다. 네, 은상군이.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뭐 4주 남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시간이고요. 4주 동안 이제 8주라는 시간 동안 완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은상군이 더욱더 앞으로 그 8주 뒤에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순히 프로필을 찍기 위해 시합을 뛰기 위해 8주가 아닌 은상군이 뭔가 정신적으로나 운동적으로나 뭔가 더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상군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내일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하체 운동, 공포의 하체. 내일은 제가 내일 은상군을 아주 토하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지옥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시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다음 스케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